네, 제 옆에 진보당의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강성희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진보당 네. 강성희 의원입니다. 네. 그 당시 TV토론 제가 열심히 봤는데. 아, 그래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죠. 네. 진보당 강성희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사람들이. 진보당도 당시 선거할 때 진보당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진보당이요? 무슨 뭐 빵집입니까? 우리 군산에 이성당이라는 빵집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빵집에서 왔다는 겁니까? 뭐 이런 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진보당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강성희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0%의 이 후보를 당선을 시킨 것은 저는 정말로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우리가 엄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네. 교훈은 어떻습니까? 그때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검찰 독재 막아내자, 철새 정치 막아내자, 윤석열 심판하자 이런 것이 주요한 구호였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하게는 민생 문제에 있어서 대출 금리 때문에 허리가 휜다. 이자 갚다가 진짜 어떻게 살지를 못하겠다 이래서 대출 금리를 낮추자고 하는 운동을 했었죠. 윤석열 아웃이라고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뭐 윤석열 아웃, 윤석열 심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죠. 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플랑카드도 많은 이제 주민들이 플랑카드 보시면서 네. 속 시원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고 저희로서도 선거 과정이 정말 잊지 못할 선거 과정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지역 선거가 아니라 전국 선거가 돼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 있는 재선거였고 그래서 진보당은 여기에 모든 당력을 다 총집중했어요. 네. 그래서 주말이면 한 1,500명 네. 그다음에 평일에도 한 2,300명의 네. 당원들이 계속 지역에 있는 네. 주민들을 만났거든요. 네. 근데 만나면서 우리 그 당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전주 분들 정말 너무 푸근하고 따뜻하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오셨거든요, 우리 당원들이. 그리고 전주에 계시는 시민분들은 야, 진보당 진짜 니네 이렇게까지 하는 거 정말 오랜만이다. 과거에 옛날에 자기가 뭐 90년대나 뭐 이랬을 때 했던 그 마음이 느껴진다. 그 진정성이. 심지어는 저도 이제 후보니까 저도 선거운동을 하지만 네. 뭐 수백 명의 우리 당원들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진보당 당원들이 전국에서 몰려왔기 때문에 전국선거가 된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네네. 그 윤석열 심판선거가 됐으니까 전국선거 된 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의미가 상당히 예. 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나왔을 때 언론의 보도라든가 분석도 저희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바로 전주 시민들이 보궐선거에서 윤석열을 심판한 거다. 아유 당연하죠. 예. 예.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예.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특히 네. 그것과 관련돼서는 네. 저희는 윤석열 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장해왔고 아, 그렇습니까? 그것을 가장 강력한 우리의 메시지로 전달해왔는데 선거 막판이 되니까 네. 진보당에게 표를 준다는 것은 예를 들면 전주를 반미의 전진기지로 삼을 거냐? 그리고 진보당은 간첩당 아니냐? 이런 흑색선전이 전주 시내를 완전히 뒤덮었어요. 길거리 곳곳에 있는 모든 플랜카드마다 다 그런 내용으로 돌아섰죠. 국민의 후보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요. 그럼요? 민주당을 탈당한 후보가 그렇게 했던 거죠.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왔던 후보가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도리어 이제 우리 선거를 했던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네. 전주 시민들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 뭐라고 합니까? 빨갱이 선전 네. 이런 것의 최대 피해자 누구냐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니냐 김대중 대통령의 피가 흐른다고 하는 민주당의 몇 달 전만 해도 민주당이었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강성희는 빨갱이냐 간첩이냐라는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공천을 못 받으니까 공천을 안 한다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그 기회를 틈타고 탈당해서 맞습니다. 자기가 전주 지역에 기반을 네. 갖고 당선되려고 하다가 맞습니다. 이제 우리
강성희 후보도 만나고. 예, 맞습니다. 또 이제 우리 저 누구죠? 안혜욱 후보도. 안혜욱 후보도. 예. 만나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갖고, 야. 예, 그랬죠.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은. 네. 그런 흑색 선전에서 많은 주민분들이 아 이게 저희 생각했을 때 막판에 이게 선거의 마지막 어떤 난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많은 표를 집중해 주는 것이 됐어요. 왜냐하면 네. 선거 마지막에 돌렸던 여론조사까지 보면 1등과 2등이 붙어 있다고 했거든요. 네.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전혀 이건 누가 1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했는데. 까보니까 거의 8-9% 정도의 차이로 당선이 된 것은 네. 도리어 그런 어떤 흑색 선전에 전주 시민들이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도리어 야 그런 구태정치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다. 지금 몇 달 전 얘기입니까? 4월 5일이니까 꽤 됐네요.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예, 그 정도 된 거죠. 우리 의원님은 전에 택배 노동자를 예.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예. 어디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원래 택배 노동자 하기 전에 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비정규직 하청업체에서 일을 해왔고 네. 거기서 노동조합 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일하는 노동자인데 정규직 해야 한다 이렇게 싸우면서 10년 싸워가지고 정규직이 됐고 네. 정규직이 된 이후에 나는 여기보다는 더 치열하게 하는 현장 가고 싶다 해서 택배로 옮겼고요. 네. 택배 노동자로 같이 택배 업무를 한 건 아니고 택배 노조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네.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거죠. 아, 그러신 거군요. 그러니까 출마 동기는 뭐였습니까? 그때 바로 제가 모시려고 전화했는데 네. 안 받으시더라고요. 출마 때는 사실은 그때는 네. 어떤 마음이었냐면 진보당이 아시다시피 과거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계승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하거든요. 통합진보당이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당하고 예. 우리는 10년 동안 절치부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이 국회에 13석까지 입성하면서 네. 뭔가 새로운 정치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줬었는데 네. 이것이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완전 이제 해산당하고 예. 정말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근데 그것을 2022년도 6월 지방선거에서 당당하게 3등이 됐어요. 예. 지방선거 당선자가 네. 민주당, 국민의힘 다음에 저희 진보당이 가장 네. 많은 당선자를 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 있는 총선을 앞두고 4월 5일 있는 재선거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민심을 만나게 해줄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택배 노동자였지만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선거에 뛰어들었죠. 선거 구도도 좀 좋았죠. 그랬습니다. 정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이 어떻게 정말 이렇게 네. 딱딱 저희가 처음에는 민주당에게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안 된다. 민주당 후보를 안 낸다 그랬고. 네, 그래서 바로 민주당이 후보를 안 냈고. 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이번 선거는 윤석열 심판하는 선거로 만들어야 처음엔 된다. 처음엔 후보 안 하셨던 거 기억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하십니까? 네, 처음부터 우리는 윤석열 심판을 들고 가야 된다. 특히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번 선거는 그동안에 이상직 전 의원, 민주당의 전 의원이 낙마하면서 지난 3년 동안 거의 이 국회의원이 없다시피 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의원, 뭔가 좀 지역 주민들을 보살피는 국회의원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1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분명한 우리 국민들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그것이 전주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것이 그래요. 주요했다고 저는 지금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 끝나신 다음에 그 같이 경쟁했던 후보들 한번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은 안혜욱 후보는 거기서 김건희 얘기했다가 지금 경찰 수사받고 있다고. 예예예. 예. 그러셨죠. 그 저도 사실 후보님은 저는 뭐 경찰 수사를 저는 받지는 않았고요. 예. 그 아무튼 안혜욱 후보 한번 보시지 그러세요. 네, 한번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봐야죠. 근데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당선되자마자. 지금 어떤 활동하셨습니까?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원래는
보통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예. 임기가 6월 달에 시작되기 때문에 보궐선거는 바로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당선되자마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국회를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지. 무슨 뭐 보좌관도 없지.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당에서도 당선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어떤 대비책이 없었고 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지역에서 선거운동 하듯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선거 끝나고. 너무 고맙다. 예.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정말 저도 그렇고 저희 당원들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다 울었습니다. 정말로. 아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했던 우리 주민들 처음 봤고 또 주민들은 진보당 진짜 니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나 감동했어. 막 이런. 지금 의원이 상임위가 어디시죠? 정무위원회입니다. 정무위원회. 네. 아 이게 중요한데네. 네, 원래 그것도 원래 처음에 저는 국방위원회로 갈 거였는데 국민의힘에서 제가 국방위원회 가면 국방부 기밀이 다 무슨 간첩한테 넘어간다는 식의 이런 흑색선전을 해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아 나는 사실은 전주 시민들을 생각하면 국방위가 사실 인기 있는 상임위는 아니거든요. 아. 그게 무슨 뭐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것과는 좀 상관없는 네.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전주 시민들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상임위를 가면 좋겠으나 근데 니네가 내가 국방위 가는 것을 반대한다면 난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했고 국민의힘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요? 강성이 국방위 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국방위를 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 국방위를 예. 가야 제가 딴 데를 가는데 예. 결국에는 원내대표가 아직 원내대표시죠? 저는 원내대표고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기 그 상임위를 저한테 넘기고 국방위로 대신을 가는 이런 상황에서 정무위원회를 갔죠. 아직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국감 때 좀 역할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네, 그렇죠. 정무위가 어찌됐든 국무총리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예, 국무총리실이 지금 사실 전방위적으로 다 해당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 네, 특히 이번에 또 잼버리 가서 또 화장실 청소도 많이 하고 오셨는데 총리님 자신으로 봐서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을란가 모르지만 국가의 행정, 그다음에 공무원 전체를 관장하고 그것을 네.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 올바른 처신이었나? 네. 이런 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지금 오신 거는 잼버리 대회가 전북에서 열릴 때 그때 모신 그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지금 네. 선거 때 윤석열 심판을 걸고 해서 당선되셨다고 네, 맞습니다. 자, 윤석열 심판을 위해서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 심판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죠. 네. 당시에 저희 선거 때 사실은 쟁점이었는데요. 50억 특검과 김건희 특검, 쌍특검을 네. 해야 된다. 이렇게 예. 했는데 정의당은 아,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입장이었거든요. 당시에. 아, 그다음에 이제 예, 같이 당시에. 예. 그래서 야, 이럴 수 있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예. 문제에 있어서도 정의당은 찬성한다라는 거였고 네. 진보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 반대했습니까? 예,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쟁점이 됐고 네. 그러면서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두 가지 쌍특검 반드시 실현하겠다 했던 약속을 저는 지켰습니다. 아,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건 뭐 제가 좋게 판단하는 거지만 정의당도 입장이 변하고 그래서 쌍특검 바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데 예. 민주당이 160석 있다고 하면 만약에 네. 161석으로 싸우는 것보다 진보당 한 석이 들어가서 야사당으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국민의힘에 맞서서 싸우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만큼의 도덕성이나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검찰 캐비넷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뭔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요새 그 장관들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맨 그 얘기잖아요. 네. 아니 민주당 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만나면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아 민주당 얘기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얘기를 해봐라.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냐. 오늘 이게 저 얘기하셔도 됩니다. 한동훈. 예. 예. 아니 그래서 옛날 얘기하지 말고 특히 예. 잼버리에서도 지금 계속
무슨 전정권 문제다 어쩐다 이런 얘기 잼버리뿐만이 아니죠. 모든 영역에서 다 전정권 얘기를 하는데 전정권 지나간 지 벌써 1년 3개월 됐고 네. 이제는 지금 어떤 정부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받아야 된다. 근데 네. 저는 여론조사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이 일정 정도의 착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아마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윤석열 심판의 어떤 분위기, 목소리 반드시 더 커지고 힘이 세질 거다. 저는 야사당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결합했으면 좋겠다. 자, 지역구가 전주신데 새만금이 네. 멀지 않죠, 거기서요? 네,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한 네. 차로 한 50분 정도? 네. 네. 아니, 그 잼버리도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의원님 보시기는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완전 국가 망신, 나라 망신, 국민 망신 다 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진정성 아닐까요? 진정성? 네. 만약에 그건 좀 추상적인 것 자기 같은데. 자식들이 그렇게 온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준비했을까요?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오는데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준비했을까요?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잼버리 하기가 개최되기 며칠 전에 네. 부안을 찾았거든요. 아, 그래요? 잼버리 현장 찾아갔는데 이 뜨거운 더위 폭염 속에 거의 5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12일 동안 먹이고 재운다는 것 자체는 되게 쉽지 않은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네.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뭔가 이렇게 잘 해낸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층 더 올라가는데 정말 네.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 했거든요. 네.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당시 거기서 얘기를 듣는 게 뭐냐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18명당 한 개의 수도꼭지, 그러니까 샤워기 하나에 18명이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그 3일 전에 갔는데. 네, 갔는데 그리고 그때는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누가요? 그 브리핑 해주시는 분이 조직위원회. 네,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시길래 18명당 수도꼭지 하나 쓰면 된다. 그렇게 준비가 돼 있다 지금. 그래 괜찮다. 네, 근데 제가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원래는 5,000개를 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1,650개까지밖에 만들지 못했다고 오늘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아침 네, 언론에. 네. 그러면 이건 애초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냐. 근데 저는 원래 처음에는 걱정이 이런 것보다 이런 거는 당연히 다 돼 있을 줄 알았고 폭염. 그 다음에 어떤 그 벌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애들이 진짜 나도 지금 바깥에서 너무 더운데 12일 동안 이 땡볕에서 이거 혹시 쓰러지는 애들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걱정 때문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잼버리에서 그 학생들도 만났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거기 네. 가서 만났는데 학생들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 네. 이제 여러 이제 나라들 이제 대원들이 지나가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라 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예.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씻는 것도 너무 힘들고 새벽 3시까지 씻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벌레가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리 이 뿌려도 모기 기피제를 뿌려도 와서 다 물어요. 근데 그런 건 다 버틸 수 있는데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건 정말 너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와이파이가 터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도리어 그 학생들은 그래도 저 너무 좋아요. 너무 신나요. 막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결국 문제는 뜨거운 태양도 벌레도 물론 어려움이었지만 그건 어려움이고 실제 가장 큰 문제는 먹는 거, 자는 거, 화장실 샤워실. 여기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면 이거는 어떤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준비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전 세계 150개 나라에서 왔어요. 150개 나라에 있는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은 더러운 화장실의 나라라고 기억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냐. 의원님 개영식에도 갔었습니까? 개영식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을 만나는데 가보지 왜? 네, 그 처음에는 개영식도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하는 개영식은 정말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개영식이 끝난 다음 날 개영식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갔어요. 거기를 다음 날 가서 찾아갔던 데가 제일 먼저 찾아갔던 데가 소방본부예요. 소방본부 가서 물었죠. 어젯밤에 개영식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러졌다고 하는데 소방본부에서 행사 중단 요청했다고 들었다. 행사 중단을 요청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방본부에서는 네. 원래 평균으로 쓰러지는 숫자보다 급격하게 그 개영식을 하면서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서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사실 그 매뉴얼은 없었다. 그리고 그 중단의 결정은 조직위원회에서 한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도 사실은 찾아갔죠. 찾아가서 이제 물어보려고 했는데 조직위원회가 1층은 병원이고 네. 건물이 새만금 그 야영장에 건물은 딱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천막이고 가건물이고 제대로 된 건물은 하나 있는데 그게 1층의 병원. 그다음에 2층이 조직이 상황실이거든요. 네. 네. 1층 병원에 갔는데 진짜 언론에 나온 것처럼 아이들이 막 그냥 막 쓰러져 있고 바닥에 이제 누워 있고 뭐 이런 모습 보여서 아 이거 아닌데 하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갔더니 2층은 거의 무슨 돗대기 시장 같더라고요. 막 온갖 그 공무원들하고 막 다 섞여가지고 뭐 이게 어떻게 일이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 근데요, 그 의원님 외국에 네. 나가 보시기로 했지만. 자, 우리나라는 외국 사람들이 화장실이 가장 깨끗하고 그리고 우리가 국제대회를 한두 번 치러본 것도 아니고 예? 이거보다 더 큰 대회를 치렀고 그리고 예산도 1,100억이라 넣었다 그러고 맞습니다. 그 여가부, 문체부, 행안부 거기다 전북도까지 김관영 지사까지 맞습니다. 했는데 아니, 샤워실도 제대로 안 되고 화장실도 제대로 안 되고 음료수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아니, 국회의원으로서 이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국가의 총체적 부실과 망해가는 나라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저는 당연히 총체적 부실이라고 생각하고. 네. 근데 제일 제가 생각했을 때의 제일 문제점은. 네. 그러면 도대체 이것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다는 거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직위원회가 총 5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장관 3명에다가 국회의원 1명, 네. 그다음에 스카우트 연맹까지 해서 5명이 조직위원회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니까 배가 산으로 가고 나는 내 역할만 하면 되잖아. 나는 내 것만 하면 되잖아. 컨트롤 타워 부재했다. 네.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의원님. 그건 의원님 잘못 판단하는 것 같아. 아니 제가 자꾸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한두 번 이런 거 겪지 않았다. 예를 들면 동문체육대를 했다. 동문체육대 해도 이 정도는 아니야. 아 그렇죠. 어? 네, 화장실, 그렇죠. 샤워실 다 하고 네. 다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음료수 갖다 놔요. 지금 네. 나오는 보도 보면은 음료수가 없어서 네. 바닥이 났어 말이야. 사러 갔는데 다. 이거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뭐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 여러 명 있었다. 어? 이게, 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아예 안 움직인 거야, 밑에 공무원들이. 아니, 아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야, 윤석열 정권에서, 이게. 밑에 안 움직이니까 총리가 가서 직접 화장실 청소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이 화장실 청소했대요? 예, 그랬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들여다봤겠지. 예, 아무튼. 예. 저는 그런 문제가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면 이 잼버리가 끝난 뒤에 이것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뭐 해야 될 텐데 예. 그럼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 자꾸 무슨 뭐 민주당에 무슨 국회의원도 있고 뭐 도지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물타기하고 이러는데 예. 핵심은 아무튼 이것은 정부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고 아니, 국가의 총체적 그렇죠 붕괴라니까 그거에 대한 김관영 지사도 할 말 없다고 봐 그 사람도 할 말 없어 근데 네.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어? 맞습니다. 나와서 뭐 나는 집행위원장이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돼요, 도지사가? 그러니까 누구 하나 저는 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어떤 국가적 재난이나 이런 문제 앞에서 사과하고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김관영 지사도 사과해야 네. 될 거야, 안 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더 우리 애들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도 그래 다음엔 또 잘해라 이렇게 될 텐데 예. 전혀 뭐 나는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자책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아, 그리고 이제 수습은 국민이 하고 있죠. 예. 각 대학에서 기숙사에 어? 저희 지역구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는데 네. 잼버리 대회 때 그 오는 그 수만 명의 외국인 학생들한테 부채를 줬으면 좋겠다. 부채에다가 아. 독도는 우리 땅, 아하. 그다음에 뭐 그래요. 한복과 김치는 대한민국의 것, 그래요.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예. 부채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걸 저한테 막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정말 그런 것도 좋고 이번 네. 잼버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해볼 수 있는 것 아, 성공적으로 개최했을 때 우리의 국격이 얼마나 올라갈까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저는 네. 행복한 상상했었는데 예. 이게 이렇게 악몽으로 될지는 정말 아 너무 참담합니다. 예. 자, 하여튼 뭐 우리 저 강성 의원님 열심히 그리고 굉장히 진보당의 국회의원도 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서도 상당히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윤석열 심판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겁니까?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신 건데 아, 제가 뭐 나오시면 네. 여쭤보고 싶었어. 아, 뭐 단식 투자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 갑자기 없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아, 저는 예. 일단은 윤석열 정권 심판도 심판이지만 네.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네. 이건 뭐 심판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렇지. 정치를 바로 하려고 네. 하는 거고 당면에 있어서는 저는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얘기 하시대요. 막아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반드시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처음에는 일본의 여론이 찬성한다가 더 높았거든요. 예. 지금은 거의 비등비등해졌어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은 찬성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일본의 방일단으로 다녀왔는데 갔다 오셨어요? 네, 다녀왔는데 그때 당시에 텔레비전을 일본 텔레비전을 봤는데 텔레비전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미국과 서방은 EU는 네. 찬성. 그 뭐 중국과 뭐 북한은 반대. 네. 대한민국은 대통령은 찬성, 국회는 반대. 이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아,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찬성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네. 이 정도로 싸울 수 있는 건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대단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해상 시위를 하면요. 우리나라 언론들도 정말 많이 오지만 중국의 CCTV, 신화통신 이런 데 와서 엄청 찍어갑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예.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죠. 네. 그러면서 중국이 이번에 수산물을 전수조사하겠다라는 예.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네. 수입을 막고 있어요. 일본 네. 수입을. 네. 그리고 일본의 여론도 바뀌고 있고 네. 더 중요한 건 기시다 총리가 처음에 7월 방류한다고 했잖아요. 예. 8월로 넘어갔죠. 네. 그리고 제 생각엔 9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글쎄요.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아, 그래 어떤 근거입니까? 아니 지금 기시다가 그냥 방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계속 일본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으려고 하고 기시다 총리가 바꾸려고 하는 평화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요곳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본 어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지금 8월 18일 날 한미일 정상회의 한 다음에 네. 바로 방류 그 설득을 받아서 예. 윤석열이가 예. 뭐야 저 곤란하니까 좀 늦췄다. 그래서 8월 말에 방류한다는 게 정설이로 나오던데. 아니 저는 연기될 거라고 보고. 아, 연기될 거 아, 좋은 네. 소식입니다. 예. 저는 8월 18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예. 역사의 죄인으로 되지 않으려면 거기서 정말 제대로 된 얘기 해줘야 된다. 바이든과 기시다 앞에서 기시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안전합니다. 깨끗합니다. 다 걸러서 괜찮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들 앞에서 아이고. 정말 좋은 얘기 하셨네요. 그렇게 안전하니까 육지에 보관하십시오.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겠어요, 근데? 아,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죠. 어떻게 만들어요? 아, 우리 국민들이 8월 10일 날, 12일 날, 지금 8.15를 앞두고 10만 명 모여가지고 한번 밀어보자. 이거 진짜 한번 싸울 수 있다. 8월 12일 날 민주노총 집회 있는 날인데. 네, 맞습니다. 8.15 대회가 있고, 저희 진보당도 총력으로 집결하고 아, 다 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8월 12일 날 한번 제대로 된 모습 보여주면 네. 글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말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이미 돼 있잖아. 아니 그래도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이건 예. 정말 그래도 이건 인류의 이거, 죄인이지. 예.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저희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싸워 나가는 것이 윤석열에 대한 심판인 것이지 그냥 말로 심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심판하려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이 돼야 탄핵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무슨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윤석열 씨 암만 심판해라 퇴진해라 용산 가서 끌어내리면 되지 뭘. 한 200만이 둘러싸고 아, 저는
아니에요. 실제 저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이제 저도 생각하고 예, 예. 열심히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 국회에서 봅니다. 의원님들이 예. 내년 총선이 있고, 기로가 될 거다. 밖에서 할 예. 기로가 있고 하겠죠. 거기서 탄핵할 수 있도록 200석 만들어야 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처음 모셨는데 의원님. 네. 자주 모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자주 불러주시죠. 예. 예. 근데 이렇게 통화하기가 어려워서.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예. 농담이고. 예. 농담이고, 예. 하여튼, 많은 기대하고요. 예. 네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그래야죠. 당연히. 네, 같이 함께 하고. 당연히 힘을 모아서. 예, 저희들 얘기도 예. 좀 많이 경청하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죠. 한 가지 얘기 하나 더. 예. 사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서구청장 선거가 생겼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게 돼요. 지원 가셔야겠네. 저뿐만 아니라 지금 진보당은 전국에 있는 당원들이 다 강서구청 선거로 가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3지대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무슨 뭐 어떤 당이 뭐 다시 뭐 어떻게 돼서 네. 누가 뭐 새로운 제3정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양당 정치의 어떤 폐해를 극복할 오케이. 제3지대는 진보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고 이번 강서구청장에서 권혜인 후보를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진보당은 돌풍을 일으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거기도 좀 구도가 무소속에 누구 하나 나오면 구도가 좋아질 텐데. 아 매우 좋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면 안 되고요. 아 그래요? 자기 규칙 사유이기 때문에 절대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거예요, 아니 이미 못 낼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민주당이 지금 10분인가가 나오겠다고 서로 지금 막 그래요? 경쟁하고 있는데 저는 진보당과 민주당이 서로 한번 경쟁 한번 해봅시다. 한번 누가 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정치하는지 한번 알겠습니다. 경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채팅방에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다음 순서가 있어갖고 예, 예. 그래요. 예, 의원님 말씀 다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었습니다.